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오늘은 정족산 부석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영주에 있는 부석사를 말합니다. 부석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의 말사입니다. 그리고 부석사에는 오래된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으로서도 유명합니다.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로서도 유명합니다. 부석사에는 그렇게 유명하지만은 주례는 오직 지장전 한 군데만 있습니다. 무량수전이라든지 다른 건물들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 주련이 없었는 때문에 그 지정될 당시에 주련이 없으면 그 후로 추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지장 전에만 넉 장의 주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장 대성위실력은 황하사급 설란진이라 견문 참례의 일념간이라도 이익 인천 무량사인이라. 그러면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장 대성 위실력, 지장보살의 크고 위대한 위세와 신통력은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황하사급 설란진. 황하사 즉 아무리 오랜 동안 설해도 그 위신력을 다 설하기 어려우리라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견문 참례 일념간 보고 듣고 잠시 절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마지막에는 이익 인천 무량사라 사람과 하늘에 한량없는 이익을 갖다 주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큰 성현의 위세와 신통력은 아무리 오랫동안 설해도 다 설하기 어려우리. 보고 듣고 예배하는 잠깐 사이에도 한량없는 이익이 인천에 가득하리라. 부석사에는 단 이 한 분의 한 곳에밖에 주련이 없습니다. 부석사 가시거든 동편에 있는 지장전에 가서 한번 이 주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석사 주련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